감정이 괴한해서 흩뜨렸다가 주체가 안 되실까봐 오히려 더 나쁜 생각만 더 가지게 될까봐 그때 딱 사업 때 갑자기 닥치면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 같아요.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확 들어오니까 저는 이런 거 지적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. 왜냐하면 저는 바로바로 바로 되게 힘들어서 능력 주시지만 그걸 했을 때 조금 제 자신이 충격을 먹거든요.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른 얘기 시작하거나 다른 얘기 조금 있다가 그런데 아까 전에 너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저 앞에서라도 말을 조심하면 좋은 거라고 제가 앞으로 볼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아요. 아, 제가 앞으로 볼 사람이면 일단 지적을 하고 앞으로 안 볼 사람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피곤하니까 그렇죠.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바로 말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도 참게 되죠. 교수님이라든가 대학원 때 교수님이라든가 뭐 그렇다면 저는 참을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아무래도 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나이 또래면은 그날 바로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직사람이나 좀 윗사람한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. 처음엔 엄청 참았어요. 처음에? 그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카톡 같은 걸로 야 너 그때 무슨 생각을 한 말이야? 이렇게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정말 놀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거가 안 통한다는 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. 제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끝내고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애는 쓴 편이에요. 딱 멈추고 너 방금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? 라고 물어봐요.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정도는 주고 싶어서 I was very like still kind of closeted and still very like not confident and so 그런 표현은 잘 못했어요. 어쨌든 페이스북 그룹이나 어떤 사람이 like anti trans or just exclusive of trans people or issue가 arise 하면 댓글 and 댓글로 explaining everything and they respond and I respond and never ending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. 지적? 네. 그때 아 지적 우리 하지 말자 저는 좀 지적하는 편이에요. 상대방 기분을 배려한다는 것 자체가 참 짜증이 나는 일인데 내 말이 나는 걔네가 어쨌든 상관없는데 내 옆에만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들은 거들떠시고 상남자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. 상남자가 무슨 상남자냐 그냥 호모포비아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짚어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. 알아먹으면 본인이 정신을 차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노답인 거죠. 좀 눈에 뵈는 게 없는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거는 그렇게 그 사람의 작은 경험 하나 두 가지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까 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Uh-huh. 니네가 지금 불편하구나.
난 더 열심히 해야지. 어. 내 불편하게 만들어서 어.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. 어. 내가 좀 더 팔뚝질을 열심히 해야지. 그 사람 바꿔 나가겠다. 아. 걔네들은 그거 너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잖아. 네, 익숙해져 있고 의식하지 못해요. 그리고 네, 맞아. 본인들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도 못해요.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일단 면죄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. 스스로 인정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. 다 하고 다닌다는 거. 다 한다. 다 하고 다니고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. 혐오라는 게 사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겠지. 그렇죠. 네가 혐오를 하고 있다는 걸 입장을 통해서 네가 밑에 있는 상황을 가정해봐라. 약간 이런 맥락으로. 네네네네네. 하고 발언하는 게 생각지 않은 건 알겠는데 당사자가 대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어요. 좀 역지사지 교육하고 싶어요. 맞아요. 저는 말 꼬리를 엄청 잡아요. 아. 네가 뭔데 나를 예민하다고 판단해? 네가 기준이야?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네가 이상한 걸로 이렇게 아, 그래.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예민한 거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, 내가 예민한가 하잖아요. 근데 내가 예민해서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? 이러면 내가 이상한가? 이렇게 그 사람을 역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너는 왜 안 불편해 그게? 맞아, 맞아. 응. 아 맞아요. 당연히 불편해야 되는데 그게. 그리고 그게 너한테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면 그건 none of your business야. 왜 네가 케어해 그거에 대해서? 제가 엘라이 발언 몇 번을 하니까 제가 너 좀 이상하다고 너 내가 정신교육 좀 시켜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정신교육이야? 네. 친구끼리. 지들 구구틀 속에 저를 자꾸 넣으려고 하는데 아다리가 안 맞으니까 누가 넣으니까 짜증을 내죠 저한테. 유학에 애들이 퍼즐 맞출 때 안 맞는다고 짜증내는 거 있잖아요. 맞아요 맞아요. 그거 같이 느껴서 되게 어리구나 애들이. 지적해서 아 그래? 미안해 이러면 다행인데 그게 왜 그런 거야? 네, 거기서 한 발 더 떠서 근데 왜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? 맞아 말은 좀 예쁘게 하지? 제가 그래서 친구를 많이 잃었습니다. 근데 어떡하겠어요. 세상을 바꾸는 게 불편한 사람들인데 아무도 안 불편하면 그거는 완전 판타지의 세상이죠.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점점 나온 방향으로 바뀌는 건데 그거를 오히려 너무 프로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저는 막 이해가 돼요. 고입으로 섞기 마련이잖아요. 이게 아무것도 듣지 않고 정말 나는 그냥 편안하게만 살고 싶다가 평온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.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불편을 말하면서 이게 맞춰가고 맞춰가고 이게 하나의 과정인데 이거 별로 안 좋게만 생각하는 개념 있는 것 같아요. 자, 가볍게 여기는 이제 스타벅스예요. 네. 여기 스타벅스는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라고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실제로 스타벅스를 너무 좋아해서 저 쇼핑 네. 먹어보셨어요? 오늘 먹으러 가려고. 아, 저도 어제 먹었거든요. 맛있어요? 괜찮더라고요. 원래 슈크림을 좋아해서 아, 저도 네, 그래서 처음 슈크림 맞더라 그랬는데 그 약간 그 끈적끈적한 거 슈크림 올린 건가요?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닐라 민트로 네, 괜찮더라고요. 믿고 가보겠습니다. 네 좀... 믿고 하겠습니다. 네. 네, 채널 가시면은 스타벅스 무드등 만드는 영상도 있어요.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초반에는 그러니까 왜 하필 스타벅스냐라는 당위성을 주려고 제 스타벅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이런 것도 어필하고 막 스타벅스는 동방면을 지지하는 기업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막 하고 그래서 네, 채널 아직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구나. 감사할게요. 알겠습니다.